여자가 너라는 남자를 만나고 미쳤으면 좋겠어. 오빠한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거 알지? 라고 그런 얘기를 듣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 침대위에서 너란 남자를 보고 너를 기쁘게 만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미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너 아니면 여자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푸시가 뭐야? 어떤 소셜 서클에 딱 들어가는데 그 소셜에서 어떤 사람을 딱 좋아하게 돼서 갖게 되는 그런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요? 네가 밀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맨이건 무슨 뭐 3대 8천을 치건 뭐요? 키 미터 80, 야오밍 백덩크 내리꽂는 훈남이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형이 늘 얘기하지만 이 모든 여자를 만나는 행위라는 것 자체가 클래스나 바운더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푸시 짓을 하면은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들이 갖는 어마어마한 문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아주 중요한 사항. 여자는 알파에게 뭐요?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여자는 뭐야? 알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여자는 알파에게 요구하지 않고 여자는 알파를 헷갈리게 하지 않고 여자는 오로지 베타만 헷갈리게 할 뿐이다. 여자는 알파에게 자신의 룰을 집어넣을 수 없다. 오로지 베타에게 자신의 룰을 강요할 뿐이다. 뭐라고요? 오로지 베타 푸시들에게만 자신의 룰을 강요할 뿐이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동아리에서 알게 된 여자입니다. 각자 지금 세 개 범위를 나눈 겁니다. 회사에서 동아리에서 알게 된 여자입니다. 여자애가 평소에 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 여자애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초콜릿 사탕 뭐 ABC 이런 거 주는데 저한테만 김박태 사탕을 주네요. 아! 이것이 바로 배웠던 호감의 신호구나를 잽싸게 감지하는 바로 참지 못하고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베타 빨아주는 채널에 가서 보니 마음을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자한테 먼저 다가와달라고 해서 가서 고백을 해버렸더니 뭐야? 여자가 그 다음부터 뭐야? 바로 거절을 한 거지. 오케이? 그리고 뭐야? 서먹서먹해졌다. 사이가 불편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지. 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꼭 뭐예요?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좋되지 않을까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연 씨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타 빨아주는 데서 항상 하는 말 있지. 마음을 숨기면 안 된다고. 마음을 숨기면 안 된다고. 근데 형이 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너희는 이미 졸라 티가 나고 있어. 뭐예요? 푸시 친구들은 이미 너무 많은 티를 내고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보통 네가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여자는 대번에 눈치채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뭐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여자는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언어적으로 텍스트로 여자한테 고백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고백은 호감 선언을 그냥 날려버린 거거든. 이제 호감 선언에 대해서 나중에 형이 호감 선언에 대해서 형이 나중에 좀 해줄 얘기가 있는데 호감 선언이라는 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들이 하는 호감 선언, 푸시들이 하는 호감 선언은 고백. 알파들이 하는 호감 선언은 뭐야? 간접적 시그널입니다. 오케이? 이 텍스트, 형이 이 고백, 이 왜 안 좋다고 형이 얘기했지? 일단 고백을 날리게 되면 너는 모든 패를 다 보여주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자가 너한테 이제 호감을 던졌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사탕을 준 것뿐만 아니라 뭐 웃음도 줬을 거고, 그렇지? 뭐 네 앞에서 막 머리를 막 만지면서 막 매무새를 고친 거나 너한테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은 어떤 혼란의 시그널들로 줬을 거다. 그 시그널을 받고 너는 참지 못했을 거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걸 알아야 돼. 형이 저번에 옥순 영자편 얘기했을 때도 옥순인가 뭔가 하여튼 그 여자 얘기했을 때도 나는 솔로 얘기했을 때도 거기서 보면 뭐야? 시그널을 존에 줘. 그 처음에 났던 광수가 부르르 떨게 만든 그 여자 있지. 그 여자 어떻게 한다고? 시그널을 졸래 준다고. 먹이를 계속 던져줘. 오케이? 먹이를 계속 던져주게 되면은 푸시가 거기 빙의하고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거기 그냥 바로 고백 전략 가버린다고. 뭔가 표현을 다 해버린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 여자들의 전략이라고. 그런 전략을 쓰는 여자들이 있다고. 모든 여자들이 그 전략을 쓰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 마음속에는 남자들한테 어느 정도 사근사근 기본적으로 먹이를 뿌려주는 전략을 쓰는 그런 여자들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형이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테스트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그냥 거기다 내리꽂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형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 네가 있는 소셜에서 마음껏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한테 많은 남자를 둠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들 남자들을 두고 그 사회에서 경쟁을 시켜서 가장 많이 자기한테 헌신 가치를 보이는 남자를 얻거나 그러기 위해서지. 여긴 아낀 거지. 그럼 아무튼간에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푸시들 잘 모르니까 다 보지 말고 딱 요것만 봐. 뭐만 보냐면 여자가 지금 나한테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일단 나를 위로 올려놓고 있다. 그럼 그 순간 모든 거 멈추고 고백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고? 게임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 호감 표현이나 호감 신호를 하지 마세요. 게임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푸시들 어떻게 해? 이런 신호 들어오면은 아! 왔군요. 드디어 기다렸던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 드디어 나에게 살랑살랑 다가오라 손짓하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 들어가 버린다고. 좋다는 겁니다. 알겠어? 여자애 뭐예요? 호감 신호를 받았을 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차마 절대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차마 어떻게? 게임을 하세요. 이끌어 가시라고. 알겠어? 마카롤대로 마카를 이끌어 가시라고. 알겠지? 자, 봐봐. 자, 그 다음 진짜 이 친구가 물어본 건 뭐냐면은 서먹서먹해지고 이제 불편한 사이가 돼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여자애 중에서 이거를 그냥 그때부터 쌩 까는 여자애가 있고 또 어쩐 여자애들은 뭐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야? 시그널을 평소에 보냈던 IUI를 조금 조금씩 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분명히 다르게 나와. 뭔가 알 수 없는 선 긋기의 냄새가 나지. 그런 행동을 할 때. 근데 IUI는 조금 줘. 그럼 이때 뭐야? 푸시들은 방황을 하기 시작해.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건 아직도 나한테 여지를 주는 거 아니냐? 선생님 여지를 주는 거 아닐까요? 더 열심히 제가 노력하면 될 거 아닌가요, 선생님? 함정에 뭐야? 그때부터 트랩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 순간부터는 너는 이제 여자 그 전에 너한테 호감을 보였던 위에 올라왔던 남자가 아니야. 더 이상 이때부터는. 알겠어? 이미 내려갔어. 이미 떨어졌어. 끝난 거야. 이 게임 끝난 겁니다. 알겠어? 이런 푸시들 있어. 그때 고백해서 안 봐줘. 계속 열심히 더 노력해서 막 다 헌신하고 막 그래서 고백했더니 나중에 받아줬어. 그러니까 너도 더 열심히 해.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렇게 연애 전문가들 이런 얘기하거든. 이 짓거리 하실 거면 거기 가세요. 형은 이 베타 푸시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는 여자한테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여자가 나한테 미친 듯이 빠져서 나를 상으로 올려놓길 바래. 미친 듯이 따르고 나를 진정한 자기 인생의 진짜 반쪽으로 모든 걸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로맨스의 남자.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오르가즘의 남자. 보기만 해도 보로 떨게 만드는 그런 남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빠지고 막 좋아하고 막 마음으로 울컥하는 감정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막 진짜로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은 없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나한테 어떻게 따뜻하게 오래 막 그렇게 길게 막 장기간 나한테 노력을 해야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그냥 막 흐흐흐 쳐서 어태 미쳐서 여자로서 달아오르게 만드는 끝판왕 섹슈얼 텐션 여자 뭐야? 섹슈얼 마켓 밸류를 나보다 위에 자기보다 위에 두게 만드는 나한테 미치게 빠지게 만들어버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 어서 배운다고 마카벨리 더 로지 폰더랩 뉴슈노 마카 필수상관 배우시고 연계 강의니까 여기서 유매 강의까지 배워서 더 유머로 어떻게 여자를 좀 긁어낼 수 있는가 프레임도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 좀 자세히 좀 배우시고 선생님 직접 배우겠습니다. 악수정 청담 상위 1% 앞으로서 여자한테 흐흐흐 치면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거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마음 편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보이는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적 불편함입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원래 단절을 내야 되는데 단절을 내지 않고 그냥 두는 거는 컴페티션에서 먹이를 삼기 위해서 컴페티션에서 얻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때 알파가 나타나버리면 이건 날아갑니다. 날아가버려요. 그냥 그들끼리 아웃 되시는 거예요. 어디로? 밥의 세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IUI를 준다. 이건 뭡니까? 사회적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 사회적 불편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계속 다녀야 되고 뭐 댄스 학원에서 만났다? 그럼 댄스 학원 계속 나가야 돼.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애 있어. 힙합 스쿨 다녔는데 거기서 K-POP 가요를 가르치는 그 반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지. 같이 술자리 갔다가 IUI가 났대. 그래서 고백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는 당분간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그러니까 레퍼토리지 그치?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만나도 여자애가 이렇게 하는 거야. 평상시처럼 대하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대신 이제 연락을 따로 하면은 뭔가 답이 더 느려지고 그 전에 답이 빨리빨리 왔는데 답이 훨씬 느려지고 뭔가 거리감이 생긴 거지. 여기 미치거든. 푸시들은 여기 미치거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방황하게 돼. 이게 단가인가? 그럼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 뭐야? 사회적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기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댄스 학원에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러 장소만 바뀔 뿐이야. 교회에서 그랬다? 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고. 무조건 뭐야 이런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돼. 빠르게 정리하고 뭐야? 흐흐흐 쳐가지고 다른 여자 꼬실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얘들아, 그러니까 니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형 궁핍함이라고 그러지. 궁핍함. 여자를 만나지 않음. 이게 뭐냐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연애를 대조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있냐면 회사 끝나면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인터넷 세상에 빠져 산다고. 형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남자들이 아무튼 간에 밖에 나와서 술 먹고 있다 보면 누군가 거기서 여자 좋아하는 놈이 일어나가지고 합석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맺어진 애들 있고 그럼 나머지 또 우리끼리 또 맺어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 뭐 알파든지 아니면 중간에 끼인 친구든지 아니면 거기 맨 밑에 있는 친구들인지 그러니까 대충 맞춰서 연애를 했다고. 남자도 8 있고 뭐 예를 들어서 7 있고 뭐 5 있고 막 있다고 치면 같이 섞여 있다면은 대충 여자 뭐 8, 7, 5 있잖아. 같이 합석이 돼? 그렇게 섞여서 그냥 연애를 했다고.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일단 밖에 잘 나가지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런 친구들이 어릴 때 공부만 열심히 했고 회사 들어갔는데 다른 게 없어. 여자 만나 군용이 없는 거. 어디서 여자를 만날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야.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러다가 뭐가 30대 중반 금방 오지. 그럼 이거 어디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야 나름 회사도 들어갔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결정사 이런 데 찾아가는 거야. 거긴 뭐야 당연히 여자 조금 있고 남자만 좋은 애 많아. 거기 나오는 여자라 걔네는 조건 존나 심하게 보겠지. 왜? 조건 걸어놓고 만나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너의 뭐 다른 가치를 안 보냐. 봐 걔들도 싸지 이런 거 다 따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면 근육이 없고 그냥 집에서만 그렇게 맴도니. 그러다 어디 동아리나 뭐 이런 데 나가 댄스하고 나왔다 칠까? 여자 나타나. 그럼 이건 신이 내린 거야. 하늘에서 내린 거야. 걔 아이오에 좀만 주면 막 심령심 두둥. 그러니까 야동 보고 이거 탁탁탁 하는 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미쳐버린 거거든. 춤은 생각 안 나. 그 여자 생각만 나지. 그러니까 이거 여자 만나는 균형을 넓히라고. 왜 못하냐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그 수강생 중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도 졸라 많습니다. 친구 못하냐면은 회사 다닐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 다음 쉬는 날 처음 나와서 여자 만나. 아름다운 데이트 얘가 몇 번을 만들었는지 몰라. 1년에 주말 되면 미친 듯이 나와서 있어. 그러니까 핑계를 대시면 안 돼. 핑계야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친구들은 핑계라는 거지. 그냥 거기 이렇게 매몰된 거야. 그냥 그거를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습관을 깨질 못하는 거야. 그 습관부터 사실은 깨셔야 돼. 24년엔 그 습관부터 깨셔야 돼. 거기서 못 튀어나오면 사실 여자를 만나기는 이런 일에 계속 반복이야. 운명으로 하고. 그러면은 여자가 여자를 상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식의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뭐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아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난 여자한테 뭐 냉정하게 할 거야. 절대 못 그런다니까. 실제로 만나면 그게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아 이게 사랑이죠 막 이런다니까. 자 문제는 또 뭐야? 그렇게 할 때 보통 자기 가치보다 미만의 여자들 만나는 거. 네가 예를 들어서 8, 예를 들어서 네가 실제 가치는 7, 한 요 정도 되는데 막 4, 5 막 이런 여자 만난다니까. 근데 그것도 만족스러워한다니까. 잘 못 만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가 윈이 될 수밖에 없어. 연애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 여자가 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애 기술에 대해서. 뭐 결혼이면 모르겠어. 근데 연애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알겠어? 자 봐봐. 홍피파함을 탈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아까 배워가지고 학교 나와서 연습하고 쳐가지고 어떻게 막을 줄 알고? 그래서 여자 만날 수 있는 반경을 하플까지 넓히셔야 돼. 무조건. 그게 뭐 나가서 뭐 주말에 라운지를 가는 거든, 클럽을 가는 거든, 아니면은 뭐야 뭐 헌팅 포차를 가는 거든, 아니면 그냥 술집 메이드가 되는 거든, 밤에 뭐 그냥 뭐 어딜 나가가지고 막 로드로 메이드를 하든. 이거 2030이면 뭐 요새 40대 초반까지 좀 잘 꾸미면 그 무조건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나와서 그러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유교 10선 미만이니까 존나 강한 게 안 하는 친구들은 아 내가 나이가 30대, 그러니까 고작 30대인데 30이나 먹어놓고 해도 되나 이러고 있어. 30 지금 30이야? 30대 뭐 그거 말할 것도 없나. 무조건 나와서 해야지. 일단 나와서 여자를 만나는 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당연히 다시 다가가면 안 돼요. 정리하기 위해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정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자체가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냥 정리를 해야 돼. 여자 싫다잖아. 아니라고 지금 얘기까지 한 거잖아. 날리셔야 돼. 또 이제 막 톡이나 DM 같은 거 보내가지고 막 여자애가 막 흔들어 놓지. 컷 가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컷을 가셔야 돼. 그 여자한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컷을 가시라고. 선생님 서먹서먹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서먹서먹함을 풀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거절했잖아. 그럼 일단 여자는 뭔가 멀어짐을 느끼긴 해야 돼. 잃었다는 느낌을 받긴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다음 말하지 마. 그냥 걔한테 뭐하러 말을 해. 업무상 필요한 얘기가 있겠지 회사면. 그 말만 해.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회사에서 니네가 이거 어려워하잖아. 그러니까 회사에 여자를 건들지 말라고 내 얘기는. 네가 밖에 나서 막카페에서 여자 흐흐흐 쳐가지고 잘 꼬실 수준 되잖아. 그러니까 보여. 여자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보인다고 회사에서 꼬실 수 있다고. 밖에 나가서 일단 만들어 놓고 회사로 뭐 회사 여자 꼬시도 꼬시는 거지. 회사에 짱벽해 있으니까 씨발 스스로 불편함을 자아내는 거지. 그리고 알잖아 요새는 이런 거 딱 들어오면 조리돌림 당하는 거 회사 내부에서. 사실상 회사 내부에서 여자도 이 알파 밸류를 보일 수 있는 애들, 막 흐흐 잘 치는 애들 거야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아무튼 간에 자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다 차였다 뭐라고요?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다 끊어. 다 업무에 딱 필요한 거 그냥 딱 그것만 해. 굳이 여자가 물어와서 말 걸어도 딱 거기에 필요한 대답만 짧게 하세요. 마치 네가 구면은 1인 여자가 말을 거는 것처럼. 이게 정석입니다. 사실 너를 좋아하는데 말하기 힘들었다. 후시 친구들한테 이런 일은 안 벌어져.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일이 대체 벌어지는 경우는 이런 거지. 이런 거 알파로 되게 유명해. 이 플레이보로 되게 유명해. 그 막 그런 소문을 들어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나 자기도 그렇게 버림받을까봐 이건 앙탈 부리는 거야. 근데 고수들 뭐 이거 느껴. 플레이보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거 여기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후시도. 그런데 복수하는 거 자체가 뭐야? 미련입니다. 알겠어? 애증이고 너는 이 여자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복수하면 안 돼. 진짜 복수는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다른 여자 사귀는 거야. 그리고 걔랑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다른 여자 졸라 만나고 느낌 있게 살면 그게 복수인 거야. 자, 그다음 이런 소셜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여자한테 처음부터 호감을 여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 딱 볼 때 처음부터 그냥 걔를 좋아하게 돼. 막 많이 고민 안 하잖아. 또 어떤 여자 그냥 스스로 빠지게 하잖아. 뭐 무슨 이제 친구 몸이라 왔다 연구실이나 막 이런 데 오래됐다 보니까 막 그냥 그렇게 발생된 거 말고 동호회나 막 어디 가면 보통 이게 처음 뭐 얼마 안 가서 그냥 좋아하게 된다. 남자 습성상, 우리 습성상, 그렇지? 봐봐. 처음부터 그냥 남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남자로 들어가라고. 처음부터 꼬시기. 그냥 어떻게 너가 그냥 꼬시라고 처음부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막 상상하고 막 짝사랑하고 막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가서 표현하고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뭐 표현을 해. 하지 말라고. 게임을 하라고 처음부터 막 가. 흐흐흐 쳐서. 이상한 수줍음을 자꾸 보이는데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알겠어? 무슨 뭐 자그마한 선물. 아침 점심 저녁 무난 인사 절대 하시는 거 아닙니다. 푸시들이 이제 졸라 착각하는 건데 여자가 수줍어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수줍어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개소리입니다. 알겠어? 알겠어? 왜? 너희가 갖고 있는 수줍음은 수줍음이 아니라 약함으로 어필돼. 약함으로 대변되는 방식이야. 여자가 좋아하는 수줍음이라는 거는 너드남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야. 99%의 여자는 99.9%의 여자는 이런 수줍음을 그냥 약함의 냄새로 봐. 그래서 쓸데없는 수줍음의 방식을 여자한테 보이는 거 아니야. 조용조용 막 그냥 아무 말 없이 뭘 챙겨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드라마에서 이런 거 존나 나오잖아. 무심히 자꾸 뭘 챙겨준다고. 좋된 거야. 나이스 이펜타. 이걸 수줍음이라고 생각하거든 푸시들은. 배경에 깔린 건 뭐야? 여자가 이미 호감을 느끼고 있어 이 남자한테. 여자가 이미 좋아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거야. 근데 푸시들은 역으로 역산하지. 여자가 수줍어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몸몸에서 푸시 냄새가 오고 있는데 수줍게 행동해. 그건 뭐야? 약간 베타 푸시의 일체성을 더하는 행동입니다. 알겠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여자한테 남자다움을 보이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여성 드라마나 보면 다 그래. 남자가 되게 친대래고 여자 존나 신경 써주고 여자한테 착하게 하잖아. 이게 여자가 원하는 베타 방식이거든. 이 베타 방식을 졸라 조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볼 남자를 존나 양성하는 거야. 요새 남자애들이 보는 드라마 보면 남자 주인공들이 여리여리하게 해서 광고는 하나 없잖아. 여리여리하게 생겨가지고 빌빌대고 있어. 여자한테 여자 막 졸라 세심하게 계속 신경 써주고 자는데 옆에서 막 계속 보던 미친놈처럼 보다듬어주고. 푸시들은 그런 거 보고 자기가 그렇게 할 거를 자꾸 예상해. 다 받아주고 힘든 아픔을 다 지현 씨 아픔은 제가 가져갈게요. 전에 받았던 상처 제가 가져갈게요. 좋다는 겁니다. 그 이런 게 뭐야. 연애 블로그에 막 그런 거 졸라 많아져. 네이버에 막 그런 데 뜨잖아. 그 오빠는 저한테 무심스레 다가와서 뭐 나를 소중히 신경 써줬어요. 개소리입니다. 뒤에 가서 결과형으로 그때를 미화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푸시들은 그런 행동 하면 뭐라고? 베타 방식이 되는데 하면 뭐라고? 바로 위크니스로 드러나. 위크니스 푸시 되는 거야. 그 행동 자체가 여자의 프레임을 위로 올리고 너의 프레임을 밑으로 낮추는. 여자 프레임 하이 걸어버리고 네 프레임을 위그로 만들어버리는. 절대로 그런 행동 어디 가서 여자 꼬실 때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줍이 마시마. 한 발 한 발 다가와줬다. 조심스럽게 나를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서 다가와줬다. 계속.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졌다. 호도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란 말로 꼭 호도된 거. 사랑의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에로스가 배제된 사랑이에요. 못 만나서 여자는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뜨겁진 않아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 편안하게. 근데 이걸 원해? 나는 여자가 너한테 뜨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 여자가 너한테 언제 차일까봐 노심초자했으면 좋겠어. 여자가 너라는 남자를 만나고 미쳤으면 좋겠어. 침대 위에서 너라는 남자를 보고 너를 기쁘게 만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가 미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너 아니면 여자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형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고. 그걸 가르쳐주는 거라고. 아까 3일째 끝까지 아름답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알겠어? 절대로 여자가 조장해놓은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신 거예요. 여자가 조장해놓은 프레임에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파이팅 하는 걸로.